안녕하세요. 짤막한 강좌 한정희 강사입니다. 이번 강좌는 모스 2010 버전 파워포인트 12장 슬라이드쇼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1번 문제부터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슬라이드 1, 3, 5, 6만 포함된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쇼를 만들어 이름을 간단 소개로 지정하시오. 슬라이드 쇼 메뉴를 누르고 슬라이드 쇼 재구성을 선택합니다. 새로 만들기 버튼을 누른 다음 간단 소개라고 이름을 입력하고 프레젠테이션에 있는 슬라이드 중 1, 컨트롤 키 누르고 3, 5, 6 슬라이드를 선택한 다음 추가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면 간단 소개, 쇼 재구성이 하나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닫기를 누르면 문제는 작성이 끝이 났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대화형 자동 진행이 되도록 슬라이드 쇼를 구성하시오. 슬라이드 쇼 메뉴에 슬라이드 쇼 설정 메뉴를 선택합니다. 기본 값이 발표자가 진행 방식으로 쇼 형식이 정해져 있는데 대화형 자동 진행으로 바꾸라 했기 때문에 세 번째 대화형 자동 진행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면 됩니다. 참고로 다음 3번 문제도 같은 데이터로 문제를 풀이하는데 3번 문제를 풀이할 때 대화형 자동 진행이 설정되어 있으면 3번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하는 설명만 하고 확인 누르지 않고 취소 누르고 빠져나오겠습니다. 3번 문제. 프레젠테이션을 슬라이드 쇼로 표시하시오. 그런 다음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이라는 제목의 슬라이드로 이동하여 구축된 DB를로 시작하는 두 번째 단락의 둘레를 펜 도구로 동그랗게 표시한 후 슬라이드 쇼를 종료하고 주석을 저장하시오. 이 문제는 슬라이드 쇼가 진행되어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문제 화면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 뒤에 그런 다음 하는 이 부분부터 문제를 충분히 익혀서 슬라이드 쇼를 진행해서 풀이를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더 읽어보죠. 슬라이드 쇼가 진행된 상태에서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이라는 제목의 슬라이드로 먼저 이동해야 합니다. 이동하고 해당 슬라이드에서 두 번째 단락에 해당하는 구축된 DB라고 하는 요 단락에 펜 도구를 이용해서 동그랗게 표시를 하라고 했죠. 그런 다음 쇼를 종료하고 주석을 저장하는 것까지가 3번 문제에서 처리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먼저 데이터 12.pptx 파일에서 슬라이드 쇼 메뉴를 누르고 처음부터라고 하는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슬라이드 쇼가 첫 번째 슬라이드부터 진행이 되겠죠. 이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슬라이드로 이동, 5번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이라고 하는 슬라이드로 이동합니다. 그런 다음 구축된 DB를이라고 하는 두 번째 단락 보이시죠? 이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포인트 옵션의 펜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려서 마무리를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 쇼 마침을 합니다. 이때 잉크 주석을 유지하시겠습니까? 라고 했죠. 주석 저장하라고 했기 때문에 예 누릅니다. 3번 문제는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번 문제 슬라이드 1은 3초, 슬라이드 2는 5초, 나머지 슬라이드는 4초로 녹화 시간을 설정하시오. 슬라이드 쇼 메뉴를 누르고 이행 연습 메뉴를 선택합니다. 왼쪽 상단에 녹화의 시간을 기록하는 상자가 있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 슬라이드는 녹화 시간 3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치고 두 번째 슬라이드로 슬라이드가 전환되면 입력창에 5초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칩니다. 나머지 슬라이드는 4초로 입력하라고 했죠? 그러면 시간 입력창에
4라고 입력하고 엔터. 마찬가지 모두 4라고 입력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 쇼에 걸린 시간은 총 24초고 슬라이드 쇼를 볼때새 슬라이드 시간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예 누르면 여러 슬라이드 보기 모드에서 여기 왼쪽 하단에 녹화 시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5번 문제, 프리젠테이션에서 4번 슬라이드를 숨기시오. 앞에서 풀었던 문제가 여러 슬라이드 보기 모드로 빠져나온 상태입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더블 클릭하면 슬라이드 화면은 기본 화면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때 네 번째 슬라이드를 숨겨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슬라이드 창에서 네 번째 슬라이드를 선택하고 슬라이드 쇼 메뉴에 슬라이드 숨기기. 그러면 슬라이드 번호에 이렇게 금지 표시가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번 강좌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